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기기 초용어 세 번째 시간이죠. 그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3. 전위와 전위차는 어떻게 다른가? 자, 지금 용어 보세요. 전위란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위차란 용어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전위 또는 전압,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는 전위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위와 전위차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는 건전지 있죠? 건전지. 집에서 건전지 우리가 많이 쓰죠. 리모컨 같은데 건전지 많이 쓰잖아요. 자, 건전지란 것은 요 안에 화학 작용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가 위에가 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고 밑에 요 평평한 곳이 마이너스 극이야.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 사용할 때는 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잘 확인하면서 써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건전지가 우리가 집에 쓰는 건전지가 몇 볼트예요? 보통 1.5볼트죠. 그러면 1.5볼트가 뭐냐면 요 지금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를 기준 잡았을 때요 마이너스는 0볼트야. 그랬을 때 1.5볼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보다 1.5볼트의 전기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0볼트 기준으로 했을 때이 건전지 하나당 전압이 1.5볼트 전압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이 건전지 한 개당 전위는 1.5볼트다. 그러니까 전위란 것은 0볼트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높으냐? 이게 바로 전위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위 또는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두 개를 연결했다고 해보자고요. 이런 회로를 갖다 우리가 뭐라면 직렬이라고 그래, 직렬. 쭉 나란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직렬 접속이라고 그래요. 직렬 접속. 그럼 건전지를 갖다가 두개 끼우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건전지 두개 들어간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전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0볼트 기준했을 때 건전지가 두 개니까 1.5볼트 건전지가 두개 연결됐으니까 총 전위는 몇 볼트 되겠어요? 요 두 번째 건전지 두개 직렬했을 때 전위는 3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건전지 하나당 전위는 1.5볼트고 건전지를 두개 연결했을 때총 전위는 3볼트란 말이야. 그러면 전위란 것은 각각 0볼트, 0볼트 기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압이 1.5볼트, 3볼트 각각의 1.5볼트와 3볼트는 전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이란 것은 0볼트 기준이고, 그러면 전위차는 뭐냐 이거죠. 전위차. 말 그대로 차잖아요. 자, 차니까, 요, 건전지 두개 연결했을 때의 전압은 3볼트였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건전지 하나 연결했을 때는 1.5볼트죠. 그러면 1.5볼트와 3볼트 그 전위, 전압의 차이는 몇 볼트 생기는 거야? 3볼트 마이너스 1.5볼트 하니까 결국에는 요두 건전지의 전위차는 1.5볼트가 생긴다. 요 1.5볼트란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전위차란 거죠. 즉, 전위와 전위차의 차이점 뭐냐면, 전위는 지면, 땅, 0볼트,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0볼트 기준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그보다 높은 전압. 그게 바로 전위가 되는 거고, 전위차는 두 전기 발생 그 전원의 차, 그죠? 지금처럼 3볼트하고 1.5볼트 요 차이, 이를 갖다 우리가 전위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위와 전위차가 어떻게 다른가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전위와 전위차에 관련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전지를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집에 쓰는 건전지를 건전지 하나 연결했을 때 0볼트란 말이야. 그랬을 때 전위는 1.5볼트 나오겠죠. 근데 이 건전지를 또 하나 연결했어. 그럴 때 전위는 몇 볼트예요? 또 1.5볼트 올라가니까 총 전위는 3볼트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여기다 전기전지 또 하나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또 1.5볼트가 또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총 전위는 0볼트 기준으로 했을 때 4.5볼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건전지 3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위는 4.5볼트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갖다 등가를 그리면 우리가 보통 회로 접할 때이 전압이란 것은
직류 전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그러니까 이런 기호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압이라는 것은 보통 회로에서 이런 기호를 쓴다. 그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전압 표시를 하게 돼 있죠. 1.5V, 1.5V, 1.5V 또는 묶어서 4.5V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전압은 몇 볼트예요? 당연히 4.5V가 얻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건전지를 직렬로 몇 개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높은 전압을 얻고 싶을 때, 건전지 하나 썼을 때는 1.5V지만은 건전지 세 개를 갖다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으면 4.5V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직렬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우리가 높은 전압을 얻을 때 대신 전압은 높아지지만 이 건전지 하나를 갖다 사용할 때 만약에 우리가 수명이 10시간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시간 되는 거고 얘도 10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높아지지만 실제로 건전지는 전부 다 10시간 동안 쓰는 거니까 최종 수명은 결국엔 10시간이라는 얘기죠. 즉, 건전지를 갖다 이렇게 직렬로 쓰게 되면 그 직렬로 쓰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전압을 갖다가 높은 전압을 얻고 싶을 때 그죠? 건전지 하나뿐 약하니까 전압을 갖다 건전지를 세개 연결해서 4.5V를 얻고 싶다. 단지 건전지를 쓰는 수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건전지의 직렬 접속일 때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전지 얘는 나란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같이 묶어서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끼리 플러스극은 플러스끼리 연결해 쓰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건전지의 병렬 접속법. 그러니까 병렬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건전지의 병렬 접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전지 하나당 0V 길이였을 때 얘가 1.5V, 얘도 1.5V, 얘도 1.5V니까 나오는 총 전압은 바뀌는 게 없겠죠. 0V 기준했을 때 플러스극 쪽은 우리가 1.5V밖에 못 얻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쓰는 목적은 뭐냐면 전압을 높이고 싶은 목적은 아니야. 그러면 왜 건전지를 갖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 개씩 쓰나요? 하나만 쓰고 말지? 만약에 건전지 하나당 10시간을 쓴다. 그러면 얘가 10시간 쓰고, 얘가 10시간 쓰고, 얘가 10시간 쓰잖아요. 전압은 바뀌지 않지만 10시간에다가 건전지 세 개를 썼으니까 총 쓰는 그 건전지 수명은 몇이 되냐면 얘가 30시간이 되는 거야. 즉,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건전지에 사용하는 용도가 회로상에서 직렬로 쓸 때, 그 다음에 병렬로 쓸 때. 그러니까 직렬로 쓴다는 얘기는 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병렬로 쓴다는 얘기는 전류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전하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건전지를 갖다가 직렬로 쓸 때와 병렬로 쓸때그 차이점, 용도상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야, 아마. 자, 건전지는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잖아. 항상 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에서 나오는 그런 전압은 우리가 직류예요. 그래서 지금 등가로 표현한 게 1.5V, 1.5V, 1.5V 직류. 위에가 플러스극이고 밑에가 마이너스극이죠. 항상 이 극성이 안 바뀌는 거야. 즉, 총 전압은 등가로 표현하면 1.5V 얻어진다. 이 그림에 대한 등가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회로에서. 자, 그러면 건전지는 우리가 직류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류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직류를 약속한 게 DC라고 표시했죠. DC. DC가 뭐의 약자냐면 다이렉트 커런트예요. 즉, 다이렉트, 직선적인, 일정한 전류. 그래서 직류의 정의가 일정한 전류란 뜻이야. 즉, 건전지, 그죠? 건전지, 전지, 건전지처럼 전류에서 같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직류 표현한 그림이 바로 전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극성도 안 바뀐다 해서 직류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는 보통 이런 그림 표현하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압이 직류도 있지만 건전지도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보통 교류 쓰잖아요. 교류라고 부르죠. 자, 교류는 뭐냐면, 교류는 우리가 AC라고 표시해요, AC. AC가 뭐의 약자냐면, alternating. 즉, 수시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 alternating current에서 수시로 바뀌는 전류. 그게 바로 교류예요. 자, 교류 AC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바르게, 규칙 바르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그 크기와 방향을 바꾸는 전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류는 이런 식으로 크기가 바뀌면서 극성도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에서 이 극성도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교류는 지금 이 표시교가 전류를 갖다가 소문자로 표시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전개된 기초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전기란 것이 DC 직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교류. 이 교류는 교류 발전기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내거든요. 자, 직류는 우리가 보통 대문자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대문자. 그래서 직류는 우리가 전류 표현할 때 I라고 표시하고 대문자로. 근데 그 반면에 교류는 직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교류는 지금 저 그림처럼 소문자로. 그래서 전류를 갖다가 이게 소문자 기호 I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직류와 교류 구분이 확실되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어떤 약속이야.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은요. 직류는 극성이 바뀌지 않고 크게 일정한 전류. 교류는 극성도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크기도 수시로 변하는 것. 이게 직류와 교류의 전류의 차이예요. 자, 그다음에 교본 전류란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교본 전류란 게 나오거든. 교본. 교본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교본. 수시로 바꿔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해석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교류란 것이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류의 크기가 변하면서 극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교본 전류란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 부분. 플러스 전기가 인가됐을 때. 그럼 플러스 전기니까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기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흘러요? 전기란 것은, 전류란 것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전류는 처음에 이 구간에서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죽이 지난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얘가 마이너스 극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극성은 플러스 극성에서 극성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두 번째 주기에서는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거 뭐요? 이때 전류 방향은 밑에 플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버리거든요. 즉, 교류한 것은 첫 번째 요 반죽이 요때하고 두 번째 여기 반죽이 두 번째 구간하고는 전류 극성이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반죽의 동안에는 시계 방향 쪽으로 또두 번째 구간 가서는 밑에가 플러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면서 흐르거든요. 즉 이렇게 교류한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렀다가 또 밑에가 플러스 되면서 반대로 흘렀다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전류는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집에 쓰는 교류가 바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야.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지. 건전지는 우리가 플러스 극성, 밑에가 마이너스 극이면 그걸 갖다가 극성을 잘 확인하면서 우리가 리모컨 같은 데다 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류는 극성을 확인해야 돼. 근데 교류는 우리가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플러그 꽂을 때 플러스가 어느 쪽인지 마이너스 어느 쪽인지 표시도 안돼 있지만은 꼭 구분해서 확인하면서 꽂진 않잖아요. 막 그냥 콘센트에다가 플러그 꽂아버리잖아.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대로 꽂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교류에 연관해서 우리가 집에 쓰는 주파수는 몇이냐면 60Hz야. 그 60Hz 정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쓰는 교류가 60Hz란 주파수인데 그 60Hz 주파수가 과연 도대체 뭐냐 이거지. 자, 지금 얘가 교류란 말이야. 자, 이 교류에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바뀌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바뀐 상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교류 한 주기를 갖다 우리가 1주기라고 그래. 1주기가 1Hz야.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 교류를 갖다가 이 주기를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따서 우리가 헤르츠라고 보통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집에서는 60Hz는요. 이 1Hz가 1초 동안에
60번을 반복하는 거야. 1초 동안에 얘가 60번 반복하는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에 바뀌고 바뀌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류 60회째 정의가 뭐냐? 바로 교류 AC 60회째 정의는 1초 동안에 교류의 주기가 60번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교류 60회째 정의가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집에 쓰는 교류의 정의가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교류를 갖다 전류를 갖다 우리가 교류라 부르고, 그렇다면 집에 쓰는 교류 60회째 정의가 뭐냐? 1초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게 60번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60회째 정의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전위와 전위차, 그다음에 그 전위와 전위차에 관련된 게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 그다음에 교류의 표현법, 교류의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전류, 그다음에 전위에 대한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회로 공부한다든가 우리가 필기, 1차 필기 때 여러 과목 공부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60회째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류, 직류, 전위, 전위차 이런 용어는 우리 과목에서 많이 나온 그런 용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가 유기기전력과 역기전력. 이 용어도 상당히 혼동스럽죠. 그죠? 유기전력과 역기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